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.6% 줄어든 44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코로나 사태 속 지난달 7개월 만에 반등했던 수출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건데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.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5.6%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해 회복 흐름은 지속됐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. 반도체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바이오 헬스 등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.